안녕하십니까. 오늘 제1회 천문 김명배 선생의 서해 개인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천문 선생과 함께 서해와 학문을 함께 했던 이주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로서 청운 김영배 선생이 그동안 갈고 닦은 서해 연마의 실력을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뜻깊고 의미 있는 날에 또 특별한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서울예대에서 서울예대와 경인교대, 춘천교대에서 후학들을 지도하고 있고 종묘제례학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이수자인 강유경 선생의 거문도 연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강유경 선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강유경 선생은 성균관대에서 청운 김영배 선생과 함께 박사과정에서 공부를 한 바 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희경 선생이 그 오늘 멋진 그 검은 고를 뜻했다고 문자학 쪽으로 보면 이 나무가 검은 고랍니다. 그 옆에 있는 실이 검은 고출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 타는 그 무슨 채보라고 했죠? 그 네, 그거랍니다. 그래서 서예하는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금서를 즐기지 않으면 본인이 아니다 이런 뜻이 오늘 좋은 공연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참여해주신 선생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테이프 커팅식도 함께 진행할 생각입니다. 소개해드린 선생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커팅식 준비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커팅식에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청운 김영배 선생의 스승이신 국제섭법예술연합회 한국본부 이사장이신 초정 권창준 선생님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청운 김영배 선생의 박사과정에서 지도교수님이셨던 한국사회비평학회 회장이신 우산 송학영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훈 선생이 처음에 서해를 지도하셨던 상주대 총장님이신 소산 김기탁 총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메모가 뒤에 있는데 정상욱 총장님 계신가요? 그러셨죠? 정훈 선생이 경기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데 지도교수님이셨던 전 경기대 예술대학 학장님이신 일도 박영진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서도협회 명예 회장이신 주봉 황성현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서도협회 회장이신 무림 김영기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미술협회의 고문이신 유천 이동익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셨는데요. 계시죠? 네, 네 선생님 거기 계십니다. 한국전각협회의 전각협회 회장 대응을 맡고 계신 하석 선생님 지금 계신가요?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소원 정도준 선생님 지금 네네 네, 오셨습니다. 소원 정도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다음은 1월서단 회장님이신 청산 안병철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여성 서법학회 회장이신 목선 심대영 선생님 전 동덕여대 교수님이신 문영우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경인교대 명예 교수님이신 박병천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자 여기 드리고요. 영화무견의 고지환 회장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오늘 주인공이신 청운 김영배 선생 함께 해주셔서 테이프를 해주시겠습니다. 커팅식을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서는 제 고정에 맞춰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이쪽으로 누르셔도 괜찮습니다. 박근천 교수님 옆으로 사진 촬영 가위를 대주시고요. 자, 하나,
셋, 터뜨리게 주십시오. 박수 부탁드립니다. 덕전, 그 부인이신 덕전 김미자님. 김미자 의사, 어디 계세요? 이리 앞으로 나와보세요. 그 다음에 윤석군. 왔나요? 현수군. 청은하고 똑같이 닮았는데. 없어요? 알았어요? 예. 네. 자, 여기 김미자 아십니까? 여기 앉으시지? 아, 거기 서 계실래요? 네. 아, 그러면 오늘 청원 김영배 선생님 제1의 개인전에 지도교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축사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내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저런 일이 나타났으면 정말 쑥스럽습니다. 무슨 말씀을 처음에 어떤지 할까 망설여지고. 근데 오늘 아침 이 청은 김영배 박사 저처럼 아까 왔어요. 잠시 몇 마디 해줄 수 없느냐고. 제가 그게 답이 초정 선생님 한 분이면 되지 많이 모실 필요가 없다느냐. 30년 가까이 인격과 예술을 훈도하신 선생님 한 분이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나와서 받은 말씀 축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오늘 김영배 박사의 첫 번째 전시회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두려운 마음도 가졌을 것이고 참 이런 전시를 열면서 어떤 평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망설임도 대단히 많았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뭐 글씨란 게 또는 서예란 게 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마음 가는 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내가 익힌 법도대로 그리고 오늘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일필 희귀하면은 창작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도록을 보니까 이 초정 선생님이 좀 긴 말씀을 해주셨고 또 조민환 교수께서 작품에 대해서 긴 말씀 해주셨고 또 정태수 선생님께서 이 대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청은 박사의 생각을 저는 좀 왔을 거예요. 충분히 거기에 청운의 어떤 인생관, 예술관 이런 것이 다 드러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더 붙일 말씀은 없습니다. 사실 다만 오늘의 이 예술 작품이라든지 또는 청운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 가지 또는 삶은 과정의 여러 가지 모습들 이것은 전부가 다 30여 명 지대해온 초정 선생님 인격과 예술 전부 본받아서 현재 이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들어서 초정 선생님 얼마나 노고가 많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오래 사귀어도 오래 상대해도 오래 마셔도 오래도록 대화를 나눠도 질리지를 않습니다. 제가 7년 전은 접한 청운이 바로 진수는 모양이라 또는 담담은 여수라 저는 이 귀절로 표현을 하고
근데 이 도로를 보면서 내가 진짜 반가운 것이 하나 있었어요. 초종 선생님의 정신을, 서예 정신을 닮았는데, 초종 선생님이 누구십니까? 초종 선생님 스승이 누구십니까? 이중 선생님이죠. 초종 선생님의 작품이 이중 선생님 닮으셨던가? 닮았은 건 아예요. 네, 청운의 글씨를 좋았습니다. 30년을 배웠지만은, 물론 조금씩 이 초종기는 있어요. 이. 그러나 끝내 독립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아, 처음은 처정으로부터 독립하겠구나. 예술적으로 독립한다는 얘기죠. 진짜 처정의 서예정신을 배웠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한마디로 처음 형을 갖다 축하해드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청운의 이 말은 이 초정 아래로 떨어지지 않겠다는 가능성 축하드립니다. 줄기세게 이렇게 나가십니다. 거의 가다 선생님의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 예술이 아니죠. 복사지요. 사진기죠. 물론 배울 때는 닮아갑니다만은 나가 누구고 초정은 누구고 나는 누구냐 이거죠. 그게 자기 자신만이 갖는 충성충자, 진정, 공경격자 정신입니다. 선생을 닮아라는 정신이 아니라 나가 독립하고자 하는, 내 개성을 간직하고자 하는 이 정신이 충성충자나 공경격자 정신 아니냐. 이 작품 속에서 또는 제가 이 청운 박사와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런 정신, 그런 심폐를 막 읽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성대한 전시를 준 전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겠습니까? 그 옆에서 지켜보시던 부인께서는 얼마나 또 답답하셨겠습니까? 온 가족의 도움으로, 온 가족의 기대로, 저희 친구들의 기대, 스승의 기대, 이것을 한 몸에 받으면서 이 어려운 전시를 마련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견제했던 여러 가지 정신, 태도 끝까지 견제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청운 김영배 선생의 오늘 전시의 심미적 특징을 이렇게 진수무향, 담담요수, 충경 이렇게 말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분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아까 제가 결례를 드렸습니다. 남전 김복음 선생님 아까 거기 자리에 계셨는데 소개를 못해드렸습니다. 남전 김복음 선생님 한국 선법 여성 선법학회 명예 이사장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다시 커피 지금 참여하셔야 되는데 결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대학원에서 석사를 지도해 주신 일도 박영진 박장님께 간단한 또 말씀 축사를 드리겠습니다. 아, 이 줄을 잘 서야 이게 그 출세를 한다고 하는데 말씀을 잘 하시는 우리 우산 송학영 박사님의 뒤에서 축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그 굉장히 그 왜소해짐을 느낍니다. 아, 정말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레빈 선생님께 정말 그 감사의 말씀 드리고 오늘 주인공이신 청운 박사께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래 전시입니다만은 이래가 아니고 정말 오랜 동안 갖고 노력한 그러한 글씨를 선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전시장에 들어서면서 우리 청운 박사의 그 내공이
몸으로 느껴집니다. 이 포스터에 보면은 제일 앞에 천문으로 들어오는데 심화라고 해가지고 포스터에 지금 있습니다만, 정말 이 마음으로 그리는 이 그림이 청운을 아름답게 수놓는 것 같아요. 청운이 우직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제가 보면 청운은 정말 온유한 사람입니다. 사랑스럽고 또 마음이 여린 듯하면서도 강한 그러한 온유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서예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르네상스의 그 거장인 그 미켈란젤로가 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좌우명입니다만은 자기는 인생에 있어서 나의 미래와 경쟁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청운 박사의 그 미래와 경쟁하고 하는 이 모습이 정말로 한국 서단을 앞으로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동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글씨만이 아니고 학문적으로도 많이 우뚝 서 있고 또 더군다나 여기에 글씨에서의 그 전각의 각보까지 가미된 그러한 글씨를 선보인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후학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대학교 서예문자예술학과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오늘 여기 많이 이거 보입니다. 정말 우리 학생들한테는 꼭 이번 전시 와서 보고 너희들이 마음에 드는 글씨 있으면은 꼭 핸드폰으로 좀 찍어가지고 나중에 졸업 전할 적에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삼으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오늘 정은 박사의 제1회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전도양강한 필연을 기원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탁하셨습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서예가 되달라는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처음에 시작할 때 청운 선생님께 길을 열어주신 우리 김기타 총장님께 축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1982년도 제가 재직한 상주대학에서 졸업한 우리 청운이 오늘 30년 만에 글씨에 선을 보인 자리에 초대돼서 참으로 고맙고, 오늘 또 여러 분 가운데 특히 석사 박사 지도하신 분 또 서예를 지도하신 초생이라는 대표를 또 가게 모량 또 저 또한 영광을 생각합니다. 저는 회화학원대 학부 때 가르친 거 한일자만 가르쳤습니다. 점 찍는 거 그보다도 전보다도 한일자를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래 했는데 그래 하고 졸업을 이제 시키려고 보는데, 예, 졸업하는 마당에 뭐 그 사이에 뭐 다 줄이고 결론적으로 말하니까 졸업하면서 저한테 군대 가기 전에 서각을 해주는데 각을 하나 내 이름자를 새겨주는데 뭐로 봤느냐 하면 요즘은 너무 장비가 좋아 칼인데 그때 하도 못 살고 가난해서 그런지 대못을 세면대에 갈아가지고 맨 조각에서 흘러 파가지고 저한테 그걸 기념으로 저한테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 와가지고 다시 왔길래 그 문경시청에 공무원되었다고 인사하러 왔어요. 그래서 요새부터는 저는 그런 용기는 안 날 겁니다. 공무원보다는 이
솜씨가 있기 때문에, 기가 있기 때문에 글씨로 한번 봐보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은 내가 쓴 생은 내가 소개시켜줄게. 그래서 일주일 뒤에 공문 포기하고 서울로 가겠다. 그래서 바로 상주에 갔던 우리 예전 출신 초정 선생님이 생각이 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서예는 예만 내가 안 된다. 한자는 좀 알아야 된다. 지금 그래서 김천 출신인 지금 성균관 대학의 중국과의 정광진 교수를 뽑습니다. 일단 서울 가가지고는 처음부터 글씨 쓰려고 하지 말고 남 쓰는 거를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제가 대학 때 우리 청원은 동아리의 지도 교수인데 저는 전공이 국문학.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하고 남 쓰는 걸 많이 보고 절대로 선생 앞에서 붙잡지 말고 다 나오고 난 뒤에 여기서 한번 낮에 봤던 거 목소리가 흉내만 내요. 그런데 그게 벌써 30년 됐어요. 제가 그동안에 지금은 경북대학교 상주 캠퍼스로 되었지만 캠퍼스 통합하기 직전까지 총장으로 있으면서 다시 서울에 와서 자주 들여다보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제가 아주 강큰 그런 결정을 내려가지고 오늘 30년 된 이 마당에 한자로 말하자면 그야말로 청출을 합니다. 그다음 월등하게 또 여 글씨 쓰신 분 많지만 이건 그야말로 혼자서 하는 고통입니다. 외롭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에 서울에 와서 마찬가지 제가 시키는 대로 공부를 꾸준히 하고 오늘 박사지도 교수님, 박사지도 교수님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났습니다만 참으로 청운을 잘 키워줬어요. 그리고 우리 글씨 쓰시는 초정쌤은 저도 예전부터 압니다. 오늘 정광균 교수는 안 하지만 서예만은 서도에 가는 길을 우리 초정쌤이 이끌어주셨기 때문에 정말로 그도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 참으로 거듭거듭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정은 내가 평소에 82년도 졸업할 때 봤지만 아기자기한 맛이 없어. 어디다 비유하자면 물인데 물, 맹물. 특징도 없고 그렇다고 자기의 순수성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초지일관 물맛으로 끈질기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전에 내 초정 만났듯이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다. 지금까지는 선배들 했는 걸 모방하고 용서했지만 이제 50의 나이를 이제 접어들었으니까 지천명한 나이에 너의 창작을 이제 드러내라. 아직도 멀었습니다. 원래 선생은 제자를 그렇게 안 했지만 저는 속으로 참으로 감탄하고 오늘 그동안 30년 서울로 오고 난 뒤에 여러 선생님들이 우리 청운을 너무 지도를 해주고 또 조언을 많이 해줘서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되는 게 참으로 감각해서 그도 고맙게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 바쁜 시간에 이렇게 많이 나눠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대학에서 또 이 기지도하신 그 인사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저는 뭐 그 이 서해에 좀 몇 걸음 앞서간다고 했었는데 각 체의 그 형사에만 그 짐진 그런 그 교육이랄까 같은 연구를 한 것밖에 없습니다. 다만 오늘 이렇게 제가 그 서문 잡시고 선거 중에 굉장히 이 청문을 권면하는 뜻으로 뭐 양강의 미가 어떻니 뭐 하는 그런 대단한 얘기를 했습니다. 나 그런 오늘 있기까지 그 전에 해 좀 늦자의 모습만 갖고 되는 게 아닌 이 서해 경기를 대학에서 여러 고민하신 선생님들로부터 정신적인 그 이 깨달음을 가져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보시는 그대로 이 청년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우직하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고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늘 평소에도 쳐다보지 않고 알로만 내다보고 걷고 또 사람을 대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이 뭐 자기의 경지가 무르익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그냥 그 흙냄새가 그대로 나는 그 소중한 사람의 그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참 그 30년간 각고의 어떤 그런 노력도 있고 여러분의 지도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그 순박 한 사람이 깨우치는데 굉장히 이 여러 고민하신 분들 잘 받아냈지 않나 그래서 이런 그 좋은 경우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이 이런 계기를 처음 해서 난 여러분들한테 또 지도 판단을 받고 또 좋은 그 계기를 만든 것에서 물론 시간이 많이 갔긴 했습니다만은 이 작품을 용기에 대해서도 칭찬하는 것도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끝에 뭐 그 좋은 말만 그냥 냈다는 썼고 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 눈으로 볼 때는 이러이러한 면이 있는데 또 그 반대 면을 강구를 했으면 하는 것이 더 깊은 경지에 서해 품격을 나타내지 않는가 그런 말도 썼습니다. 아무튼 이 전시를 계기로 해서 아직 그 이 연구에 강한 그런 그 나이로서 많은 정진이 있길 바라고 여러분의 오늘 이후라도 선생님께서 많이 그 지도 부탁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를 위해서 이렇게 방방 곳곳에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해를 이제 현재 한 30년 정도 되는데 특히 이제 전서를 좋아해서 전서 위주로 많이 공부를 했었고 또 예, 정각에 재미를 붙여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다 보니까 너무나 그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여기에 푹 빠져서 한 적도 많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비도 너무 많이 내려서 비로 인하여 또 사전지가 번지기도 하고 이래서 제가 그 옷감처럼 줄을 그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줄을 그은 것은 감물에다가 물감을 좀 섞어서 이렇게 한 것 같지만 그런 작품들이 제가 보니까 또 아닌 것 같고 지금 현재 보니까 또 후회가 생깁니다. 앞으로도 계속 후회도 하면서 또 전진해서 나가기를 약속드리면서 앞으로 또 열심히 하고 여기 계신 선후배 내지는 선생님들 여러분 감사드리고 앞으로 많이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초보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가시기 전에 식사를 모시겠습니다. 여기 영빈 가든에 바로 앞에 건너편에 영빈 가든에 가셔서 함께 식사도 하시고 마음에 좋은 담소 나누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